안녕하세요. 히트종의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직동에 위치한 에야 인테리어에서 작업하신 현장을 한번 와봤는데요. 거제 홈타운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아,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조명도 보시면, 펜던트 조명을 딱 떨어뜨려 놓고 벤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용하시기 좀 편하고, 무드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일단 여기를 디자인하신 분이 따로 있으시니까 디자인을 한번 만나뵙죠. 자, 여기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에 약간 뭐 컨셉 같은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여기가 30평대 아파트인데 여기 고수객님께서는 처음부터 쭉 사셨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좀 더 넓게, 왜냐면 기존 사셨던 집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집이 더 넓어 보일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제일 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좌우를 이제 좌우가 다 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확장된 곳에서부터 쭉 이 조명을 잡아서 뒤로 이렇게 길게 형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명회사니까 조명을 딱 보자면, 그냥 깔끔합니다. 예, 딱 라인도 잡아놓으시고, 저기 딱 마그네틱으로 포인트도 주시고, 요새 유행하는 그 실링팬까지 딱 해놓은 걸 봤을 때, 집이 일단 눈에 거슬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확실히 넓어 보이는 효과는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이제 야 인테리어에서 좀 조명이라는 걸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중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이제 많이 쓰는 2인치 다운라이트를 저희는 일단 조금은 최소화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은 목공사가 아니라 타일로 다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요 타일 같은 경우가 이 목공사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목공사로 모양을 만들고 라인을 잡고,뒤쪽은 이제 타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러운 마감 체조 타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앞뒤로 다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안 보이실지 네, 이렇게 에어컨 단내림을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전장이 났다 보니까 에어컨 단내림을 한 자리에도 이렇게 라인을 같이 이렇게 시공해 주셔가지고 집을 약간 일체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네요. 일단 이쪽으로 해서 주방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주방에 딱 들어오니까 요새 딱 이런 포인트적인 조명도 있어서 좋고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30평대 아파트 특히 판상형 구조에서는 이 대면형 주방이 좀 어려운 구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거제 홈타운 같은 경우는 또 하필 다행히 공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웅장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세라믹을 앞쪽까지 다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간이 넓으면 앞뒤로 다 수납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공간이 다 확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를 앞쪽도 세라믹을 해서 공간에 무게감을 만들어 주자, 본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마감됐고, 또 이제 방향식 후드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음향 주방을 하시면 이제 후드를 없애고 후드 값이랑 그 기존의 인덕션, 보통 LG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금액에다가 조금만 더 하시면, 요새는 사실은 하이엔드 하면은 다 하향식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향식 후드가 좀 뭐 주는 강렬함도 있고 간결함도 있고 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G 인덕션 값에 조금만 더 하거나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살 수 있다는 그 정도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뒤쪽도 보시니까 세라믹 똑같이 올려놓으시고, 뒤에 또 미드웨이까지 다 세라믹으로.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는 되게 좋겠네요. 네, 물도 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매즈라인도 없이 또 시공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매즈라인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그죠? 이런 것도 디테일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각, 요새 유행하는 사각 엠보 싱크볼. 네, 물때도 잘 안 끼고 한다는 그 엠보 싱크볼. 이런 것도 뭐 예, 하이엔드에서는 잘 어울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마루도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었거든요. 마루랑 또 의자랑 또 이렇게 느낌을 또 맞추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고객님께서 또 큰 그림이 있으셨더라고요. 미팅 때부터 완전 진한색의 마루를 쓰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이트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또 이제 집 가구가 들어올 때 이제 봤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마루랑 통일시켜서 좀 고객님의 센스를 볼 수 있죠. 이런 부분. 고객님하고 그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맞습니다. 네.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쪽에도 세라믹이 들어갔네요. 아, 맞습니다. 세라믹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남는 것들은 뒤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가구로 마감을 해도 됐었던 건데, 남아서, 어차피 남아서 하나 또 하나 넣어두고. 주방 상판에 썼던 거를 재활용해서 디자인적으로도 뽑고, 실용적으로도 뽑고. 네. 아, 그러면 금액도 안 나가는 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어, 이쪽 뒤에는 화장실인가요? 화장실부터 볼까요? 그럼? 어, 화장실부터 보시죠. 어, 그 타일은 어떤 타일인가요? 타일이 좀 특이하네요. 이번 타일 같은 경우는 베이스 타일은 600에 1200극 타일로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포인트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타일 하나만 들어가도 한식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넣어주고, 당연히 이렇게 포인트 타일 들어갔으면 당연히 간접 조명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마감 라인 없이 깔끔하게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아, 화장실에서 잘 없는 커튼 박스를 만들어서 타일도 살리고 분위기도 네, 살리고. 맞습니다. 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 개념으로 하셨는데, 파티션도 깔끔한 투명으로 하셔서 타일을 더 잘 보이게 하셔서, 야, 깔끔한 화장실이 연출이 좀 잘 됐네요. 아, 화장실은 딱 호텔식 요새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녀분 방이고, 작은 방. 네, 일반적으로 뭐 필름 마감 그리고 타일 마감이 아닐 경우는 보통 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 도배로 다 마감이 되죠. 그렇죠. 요새 뭐 공용부 아니면은 방은 거의 다 도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천장 몰딩 없이 몰딩 없이 다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도 몰딩이 없네요. 레바지는 네, 있고. 여기도 적당한 조절을 위해서 방등은 없애시고 네. 2인치 매입등으로 이용해서 확보를 하셨네요. 방등이 없어도 충분한 조절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도 깔끔하게 책상 이런 분위기나 조도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어, 안방의 문이 약간 특이하네요. 아, 네. 히든도어 있다. 히든도어. 히든도어인데 이렇게 조명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잡아 놓으셨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말씀하셨던 우드톤의 가구가 침대와 화장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변환이 되는 거네요. 삼색 변환 조명이네요. 이거도 고객님께서 이제 센스 있게 아까 식탁 등이랑 이렇게 다 고객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아, 이런 거는 무드 조명으로 방등으로 써도 되게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가구도 마루 색깔이랑 정말 잘 맞추셨고 네. 이런 가구들 같은 게 도장 가구죠 이게? 네. 도장 가구로 선택하셔서 유럽형 느낌으로 해서 딱 해주셔서 집안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커튼 박스 조명 깔끔하게 호텔식으로 해주셨네요. 여기도 왼쪽에는 포인트 타일을 넣어주셨는데 톤을 맞춰놨습니다. 그레이 톤인데 이게 조명 간접 조명이 비치게 되면 그 재질이 오돌도돌한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톤은 통일시켰는데 이제 특별하게 뭐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재질로 재질감으로 포인트를 준 그런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자녀방이네요. 우리 전구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두 가지로 하신 이유가 있죠? 네, 당연하죠. 저희도 이제 계획 단계에서 고객님들한테 주백색 전구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자녀방이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는 주백색, 그리고 독서나 뭐 간단히 취침을 할 때는 이렇게 간접 조명은 이제 전구색을 해서 좀 보드 있게 방을 모든 방을 제가 봤을 때 생활 환경을 할 때는 좀 밝게 하시고 또 이렇게 취침을 하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실 때는 조금 무드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신경 쓴 게 좀 느껴집니다. 아까 전에 주방을 보면서 제가 뒤에를 못 봤는데 이 뒤쪽은 보조 주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조 주방이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형 있고 하프장이 있으시고 뒤에 보조주방까지 혹시 세라믹으로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남는 자재를 활용하셨네요. 철저히 계산된 남는 자재를 철저히 계산된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버린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딱 알뜰하게 쓰시는 거죠. 제가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는데 에아 인테리어 우리 디자이너님께서는 고객님과 소통을 통해서 디자인에 되게 진심이시고 조명도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사익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아 인테리어만의 자랑 아니면 좀 디자이너님만의 자랑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먼저 찾고 거기서 이제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뭐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사는 집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인생에 이제 인테리어라는 걸 많이들 보통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고객님의 예산에 맞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서로 찾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계속 제안을 해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소통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결론은 디자인이라는 건 뭐 업체를 위한 게 아니라 고객님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걸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제같이 제 집이라면 아 칭찬할 만합니다. 앞으로 사익동 쪽에 오시면은 우리 AI 인테리어 쪽에 연락 많이 주시고 사익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부산 전체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뭐 이 정도 디자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회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히트조명 이 팀장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히트조명 이 팀장이었습니다. 네, AI 인테리어였습니다.